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별과 혐오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그냥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차별과 혐오는 최근에도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 이런 문제로 굉장히 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서울대 인류학과의 박한승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한승 교수님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실은 의사를 하지 않으시고 호주 국립대학의 인문사회대 석사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를 하시고 또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계신데 그동안에 아마 여러 칼럼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적인 문제 이런 걸좀 많이 다루어 주셨고요. 오늘 한번 특별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한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박한선입니다. 코로나19,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1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신 건강,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류 사회에서 늘 지속됐었던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인간성의 좀 어두운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즉 팬데믹 상황이 크게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과 혐오의 반응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왜 인간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더 높은 수준의 혐오 그리고 편견을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4월 23일이죠. 미국 상원에서 94대 1의 찬성으로 헤이트 크라임 빌, 이제 일명 헤이트 크라임 빌이 통과가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아시안 헤이트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 국민인데도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테러를 당하고 있고, 심각한 신체적 혹은 이제 언어적 폭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회적 의사 결정에서 좀 배제당하거나 혹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인종 국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이민 국가로서의 미국도 이런 아시안 헤이트에서 아시안 헤이트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top AIPI Hat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Hate Against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라고 하는 그런 민간 단체인데요. 2020년 아시아계 대상의 증오 범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총 3,795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언어 폭력이 제일 많아서 약 70%, 그리고 신체적 폭력도 10% 조금 넘고요. 그 외에 이렇게 따돌림을 하는 거죠. 셔닝이라고 하는 이런 증오 범죄도 제법 많이 나타났습니다. 20% 정도 되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혐오를 당할까 봤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이 거의 70%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혐오, 증오 범죄에 타겟이 되는 경우, 타겟이 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혹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이러한 증오 범죄의 희생양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안 헤이트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중국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중국인보다 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15%가 이러한 AIP에서 조사된 아시안 헤이트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증가하고 있는 걸까?
네, 아시아네이트가 작년에 비해서 약 150%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이 16개 도시를 조사했는데요. 작년부터 미국에서 이뤄진 전면적인 셧다운, 즉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범죄율이 감소했습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를 일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네이트는 예외적으로 150%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뉴욕에서는 약 83%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 LA, 보스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여기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아시아네이트로 인해서 큰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시안 헤이트는 소위 트럼프 효과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엠볼데닝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혐오에 대해서 발언의 자유, 또 내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대중에게 이러한 혐오를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혐오를 승인하는 효과가 일부 사람들한테 과격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즉 사회적으로 허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단지 특정한 정치인 혹은 특정한 정치적 당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 그래 혐오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혐오의 문제는 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을 공유할 수는 없는데 3월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흑인 남성이 대낮에 이유 없이 65세 된 아시아인 여성을 공격합니다.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사실 너무 끔찍해서 이 공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동영상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욕설을 하고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You don't belong here. 너는 아시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이 전체 인구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집단, 특히 이제 이건 흑인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이 혐오와 배제, 차별의 가장 핵심, 역사적 핵심을 차지했던 분들이 바로 흑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이런 소수 집단 사이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소위 우한 폐렴이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중국인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이제 매장에 이렇게 붙여놓은 일도 있었죠. 작년 말 그 동아 사이언스하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서울대 인류학과 진화인력 연구실 그리고 한국 언론재단 등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19 이후의 국내 혐오 상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19가 혐오, 정확히 말하면은 증오, 헤이트와 관련된 인식과 정말 관련이 돼 있는가? 작년에 코로나 유행 상황을 1기부터 4기까지 총 시기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대중들이 보이는 혐오의 타겟들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워드 크롤링 기법을 사용해서 댓글 1000개 이상의 기사에 댓글을 전수 조사했고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 따라 대중들의 증오의 타겟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나 편견, 집단 간의 갈등은 인간성의 어두운 본성이라 하더라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즉 불안과 두려움이 증가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행처럼 그 타겟을 바꿔가며 이러한 혐오와 배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동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그리고 거리감을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일 소위 말해서 제일 싫다 이렇게 하는 대상은 태극기 집회를 했던 사람, 신천지 교인들, 중국인,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대구 사람의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집단은요 거의 뭐 80%의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 매우 반대한다, 매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크게 유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체가 아니라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왔을지도 몰라, 방역 노력을 깨뜨렸을지도 몰라 라고 추정되는 익명성을 가진 어떤 특정한 거대한 집단에 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남현영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의 정서적 상태 문제가 혐오를 더 많이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혐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편견에 가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추정한 사람들도 있죠. 혹은 정치, 사회, 문화가 이러한 혐오 반응들을 조장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성별, 연령, 권역,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많이 악화됐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이러한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가설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 혐오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집단에서 일관성 있는 경향이 나타났고 전체 인구에서 80%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건 특정한 개인이 워낙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원래 저 사람은 증오만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유의한 영향을 가진 것은 혐오 민감성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이 민감 수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높아졌고 이게 감염병이 아니라 감염병과 상관없는 특정한 대상에 눈먼 공격을 가하게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BI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 면역 체계라고 하죠. 우리들은 역겨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특정한 대상 혹은 특정한 사물 등에 대해서 꺼리고 가까워하고 싶어하지 않고 역겨움을 느끼고 심지어 토하기도 하는 증상을, 그런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행동으로는 멀리하려는 행동 경향,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꺼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적 감정 중에 하나이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기본 핵심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 시스템과 획득 면역 시스템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천적 면역 시스템은 신속하지만 특이성이 부족해서 신종 감염체에 취약합니다. 획득 면역 체계는 특이성이 높지만 과도하거나 혹은 과소 활성화가 일어나서 면역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기 쉽고 체외 기생충 혹은 원생 동물 등에 취약한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아주 유용한 면역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사용해서 강력한 행동 면역 체계를 진화시켰습니다. 사전에 감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구 밀집 상황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엉뚱한 대상한테 차고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령 BIS, 즉 행동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뭐 역겨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왜 때리고 배제하고 욕하고 비난할까요? 증오까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인 구달 박사가 탄자니아 서부 곰베 국립공원에서 침팬지 연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남겼습니다. 세 마리의 수컷 어른 침팬지가 맥그리거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공격을 시작했다. 땅에 웅크린 불쌍한 맥그리거를 보며 잇몸을 크게 드러냈다. 급기야 한 마리가 발을 굴러 맥그리거를 밟았다. 어깨를 잡아 뒤집으려 했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시체에게나 하는 행동이었다. 다른 한 마리는 광분하여 맥그리거 주변에 서성이던 험프리에게 달려들었는데 험프리는 맥그리거의 조카였다. 침팬지도 인간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맥그리거, 미스터 맥그리거라는 별명이 붙은 이 친구는 침팬지가 걸리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다리를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침팬지 사회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개체에 대한 강력한 적극적 혐오 반응은 그리고 증오의 반응들이 관찰됐던 것입니다. 이걸 흔히 직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건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게 됩니다. 기형이 있거나 점이 막 큰 점이 나거나 혹은 심지어 뚱뚱한 개체에 대한 혐오가 활성화된 이유입니다.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면 정치적 태도도 바뀝니다. 기존의 질서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꺼리게 됩니다. 순응성과 동조성이 높아지게 되죠. 성적인 태도도 바뀝니다. 상당수의 감염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높은 혐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음식 문화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노포비아, 즉 자신과 다른 인종, 민족, 국가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반응, 증오 반응이 크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외모가 달라, 언어가 달라, 관습이 달라,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종 감염병을 유입하는 그런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이제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겨움은요, 일단 수동적 거리두기, 즉 회피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거리두기, 즉 우리 집단에서 배제해버리는 반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공격적인 거리두기, 위압을 통해서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증오의 반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감염병은 워낙 높은 사망률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특이적으로 식별할 진화적 동기가 없습니다. 약간의 감염성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혐오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게 생존상에서는 유리한 전략이었는지 모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 감염병 치료 방법이 없었던 200년 전까지 말이죠. 팬데믹 시대에 원시적 본성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리고 있는 지구촌 한가족,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단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외 집단을 배척하고 내 집단을 선호하며 국수주의와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혐오하고 특히 정신장애를 혐오하는 소수자 차별의 분위기도 보입니다. 사회 성적 지수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행동 양상을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고, 성적인 엄숙주의, 순결, 정절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해 가지고 성적 불평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 관습을 강조하고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생 관련 기준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강박 행동에 대한 사회적 내성이 증가하게 되는 보수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행동 전략은 비록 과거 원시 시대에는 집단의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시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IS, 즉 행동 면역 체계는 오작동하기 쉽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면 우리는 누가 감염을 일으켰지라고 그 표적을 잡고 그 대상한테 사회적 낙인을 씌웁니다. 그리고 낙인이 씌워진 대상한테 차별과 배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차별당하면 어떨까, 내가 배척당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방역에 잘 협조하고 결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감염이 됐거나 접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감염에 대해서 받는 피해보다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혐오당하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렇게 장기화되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 감염이 확산되고 낙인, 차별, 두려움, 은폐, 확산, 이러한 악순환이 쉼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구의 우리 인류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인간 본성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성의 일부고 쉽게 바꿀 수 없는 본성이니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동전을 하나 가졌는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는 아스클레피우스, 즉 의학의 신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위생의 여신이죠. 히게이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공동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즉 백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자 치료제입니다. 또한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크게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히게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요. 혐오와 증오 간인 위생, 안전, 그리고 국가 간의 공동연구와 협력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 공동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두 번째 히게이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국가, 민족, 인종을 벗어난 이 공동체적 노력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이 결성됐고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공평한 백신 개발과 보고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던 1월 23일에 이 CEPI는 16주 이내로 임상실험에 돌입하자고 목표를 제시했고 이 CIP의 주도로 다양한 백신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일부를 이미 우리가 접종받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아마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우구르 사인과 오즐렘 트레지 부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인도 아니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독일인도 아닙니다. 뭐 국적을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터키 출신의 이민 2세대입니다. 바이오엔테크를 창업했고 화이자하고 함께 잘 아시는 BNT-1호2B2의 메신저 RNA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아시안 헤이트, 만약에 그것이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면 이들이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는 가장 유력한 백신 중에 하나를 아직도 손에 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방역 노력에 협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물컹물컹 올라오고 있는 혐오의 반응, 증오의 반응, 불안의 반응은 그 자체로는 인간성의 본질이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원시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감염병 예방 그리고 감염병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한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차별 혐오도 그렇고 또 집단적인 차별 혐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